1959년 12월 31일 죽음의 죽음 1959년을 영원히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 떠나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의 죽음이 되어서 내 영혼이 떠나는 마지막 날이 복되게 되어야 한다. 이날은 하느님께서 송별잔치를 해주시는 날이니 성인들은 바라고 원하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이다. 이렇게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죽음의 죽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죽음이 아니면 죽는 것이 무섭고 듣기 싫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수도자나 성인이 죽음의 죽음이 되면 죽는 날이 기다려지고 죽음을 앞둔 모든 날이 희망이 가득하고 복된 나날일 것이다. 죽음의 죽음은 침묵대월, 죄짓는데, 사욕대로 행하는데, 분심 잡념에서 본성대로 살고 싶은 데서 죽어야 한다. 이는 죽는 법을 매일 연습하고 묵상해야 한다. 이 최후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데 저녁이면 잠자는 것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이 오기 전에 신비적으로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한다. 침대가 무덤이 아니겠는가? 신비적으로 죽으면 무화가 되고 무화가 되면 면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침에 일어남은 예수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을 상징하고 신비적으로 밤에 죽었으면 사랑이 가득 찬 빛난 아침이 될 것이다. 수도원에서 일과를 마치고 대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은 침묵의 절정이다. 이는 신비적으로 죽어서 침묵으로 들어감을 상징하는데 이때 연습을 해야 한다. 훈련은 순간순간 하여야 하는데 시시각각 당하는 역경과 괴로움을 잘 받아야 한다. 참아받으면 받을수록 달라진다. 이렇게 죽는 날이 경산날이니 성인의 축일은 가장 큰 은혜인 죽음의 은혜를 감사하는 뜻으로 죽은 날을 축일로 지낸다. 잘 죽지 못하면 부활도 못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천년병이요 죽음의 부활은 고통이다. 죽음을 벗어나는 이는 하나도 없으나 이 죽음이라는 천년병을 면할 수 있으니 신비적으로 죽어야 한다. 고통을 순간순간 받는 것이 예방주사와 같으니 실은 고통을 싫어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방주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후 우리는 듣고 즐겨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통을 이겨나가면 죽음의 부하가 죽고 나니 죽음의 왕이 나타나므로 그때는 부하가 다 죽었으니 왕이 꼼짝 못한다. 무화를 지나야만 면역을 맞이하는데 면역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난다. 세월은 바삐 지나가서 죽음으로써 끝을 맺나니 허송하지 말고 침묵대월로 하느님과 친해져야겠다. 침묵대월 없이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고 고통이 심하다. 천지 만물도 변하는데 우리도 변해야 한다. 창설 신부님은 자연적인 죽음과 영벌의 죽음 외에 죽음의 죽음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창조 신부님의 영성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은 죽는 것이고 부활하려면 잘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이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죽음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 순교자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창조 신부님은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죽음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조 신부님은 죽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죽음이라는 용어가 같은 단어의 반복이지만 앞의 죽음과 뒤의 죽음은 다른 의미를 지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방역주사와 같이 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주사는 우리 체내에 같은 균을 집어넣어 외부에서 침입하는 균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과 같이 영벌의 죽음을 쳐부셔 부활하기 위한 죽음이다. 영복의 부활을 위하여 죽음을 죽음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의 죽음이다. 라고 용어 해설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죽음에서 앞에 나오는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어진 죽음이고 죽음의 뒤에 따라 나오는 죽음, 승리의 죽음, 부활의 죽음, 신비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면 막상 쉽게 그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창조 신부님이 언어 유희처럼 죽음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죽음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용어로는 신비로운 죽음, 승리의 죽음, 죄악의 죽음을 죽이는 부활을 위한 죽음,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한 죽음, 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기 위한 밤의 죽음 등이 있습니다. 죽음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본성이 죽음으로 초성이 사나니 이것이 부활이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죽음이 참으로 부활이로다.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복음의 역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신부님은 사욕을 마귀가 넣어준 독소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욕을 키우는 이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느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이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죽음이 최후 승리니 죽음을 넘어가 영생하는 도다.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는 들을지어다. 죽지 않는 비결을. 죽음의 죽음이니 죽기 전에 죽지 않고 죽음이로다. 죽음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세속과 마귀와 육신과 처절하게 싸운 대가로 얻은 값진 승리입니다. 창조 신부님은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넘어가는 비결, 죽지 않는 비결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죽음에서 죽으면 됩니다. 죽기 전에 미리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연한 사실이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침묵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창설신부님은 죽음의 죽음이 되기 위한 과정을 예방주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통해 우리는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세균을 다소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 투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세균에 대한 훈련을 하여서 면역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예방주사의 원리를 죽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전염병이요, 죽음의 부활은 고통입니다. 죽음을 벗어나는 이는 하나도 없으니 이 죽음이라는 전염병을 면할 수 있으니 신비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고통을 순간순간 받는 것이 예방주사와 같으니 실은 고통을 싫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방주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후 우리는 듣고 즐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이겨나가면 죽음의 부하가 죽고 나니 죽음의 왕이 나타나므로 그때는 부하가 다 죽었으니 왕이 꼼짝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들어온 전염병인 죽음을 없애는 방법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참아 받으면 인류의 전염병인 죽음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직접 죽음과 대면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왕을 먼저 죽일 수 없으니 신하들을 먼저 죽이고 마지막에 왕이 나오면 그때 왕과 싸워서 그를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하들, 즉 일상에서 만나는 괴로움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순간순간 당하는 괴로움을 견뎌내면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버겁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느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 때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이 덕능이 되고 점점 강해져서 앞으로 당하는 괴로움이 문제도 안 됩니다. 죽음의 죽음이 되어 죽음을 넘어갑시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시다.